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로 어떤 때 받느냐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느끼고 배신을 당하고 했을 경우입니다.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또는 같은 교회의 교인들에게라든지 뭐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애초부터 나에게 아주 안 좋게 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는데 믿었던 사람, 정말 사랑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시편 55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픔은 믿었던 사람,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게 다윗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서 또는 믿었던 친구에게서 또는 교우들에게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될 때에 내가 그때까지 내가 절대로 이 마음의 상처 안 풀 거야. 그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가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를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물론 나쁜 사람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냄새를 맡습니다. 마치 짐승이 사냥감의 냄새를 맡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꼭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합니다. 아주 듣기에 달콤하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나에게 내 감정을 좀 위로해 주는 말 듣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를 마귀가 자리 잡고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넌 너무 불쌍해. 넌 정말 피해자야. 너 아프지? 너 괴롭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을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더 키우는 거예요. 마귀는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갖는 순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마귀의 덫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귀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느냐, 어쩌면 나의 마음에 그렇게 드는 말만 해주느냐. 겉으로는 정말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진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상처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도 만족감으로 따지면 80% 이상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20% 정도는 어떤 관계든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한 20% 정도는 늘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늘 아쉬워하는 그 20%를 채워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야,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이 구원자구나. 진짜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20%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부족했던 20%를 얻은 것 같은데 그만 그동안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80%의 유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그리고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바로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다독거려주고 꼭 내 편 되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도 일어나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이 감리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청빙받아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한결같이 시험 드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신방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이분이 그렇게 놀랐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 장선성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실 때처럼 거기서 이집트에서 크리스천들을 만나보니까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망 자체가 죄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이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같이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 이미 거기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국 교계를 아시는 분들은 미국은 정말 아무 대책이 없이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미국 교계가 제대로 한번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책도 마련해보지 못하고 그냥 하는 순간에 다 넘어졌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재판받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같이 예수를 믿기에 좋은 지금 상태가 전 세계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상처받았다. 이런데도 시험 들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스타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삐졌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수준 낮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우리는 흔히 시험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저 삐진 수준이죠. 정말 영적으로 어린애 같아서 삐진 수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게 몇 가지 마음이 안 드는 거 그런 것들에 그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그리고는 그냥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그게 턱 내놓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그냥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어 보세요. 그냥 그러고만 있어 보세요.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가족 식구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뭐가 섭섭한 일이 생겼고 아픈 일이 생겼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 보세요. 얼마 안 가면 그 집 절단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만 있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면 그 집 난리 납니다. 큰 소리 나고 심지어 뭐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의절하는 사태도 생기고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도요, 마음의 상처, 같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 생길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교회 안에 난리 납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난무하고,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될 교회가 이건 뭐 난장판도 아닌 교회가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 나중에 가서 살펴보면 그 알량한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이에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의 조그만 상처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런 난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5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이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진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잘못을 나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인데 나는 계속 상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우에 보통은 다 어떤 경우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그걸 허물하는 사람과 같다. 티가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건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정말 눈을 떠서 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우리 눈을 멀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마음의 상처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나는 배신을 당했어. 그 일 하나에만 모든 것을 주목하는 거죠. 그것만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용서할 수 있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내면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몰라요. 완전히 마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 노릇을 하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가정에서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너무 이렇게 깊이 거기에만 몰두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빨리 그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내 마음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치유되지 않는 상처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었어요.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 다시 품어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에 있는지는 여러분에게서부터 용서가 나가고 여러분에게서부터 사랑이 나가는지를 스스로 보면 압니다.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을 해코지한 사람,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뭐 평소에 늘 여러분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해줬는데 그런데 배신하고 여러분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한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내려가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문제가 없어요. 물고기가 거기는 많이 삽니다. 근데 사해로 내려가면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사해는 완전히 소금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정말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거기서 수영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몸이 그냥 떠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몸이 떠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받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완전히 죽음 받아가 돼요. 받기는 받는데 나가는 거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 때 스스로가 정말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 바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쏟아놓아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치유해 주실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항상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는 길로 자꾸 생각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 사슴이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사자가 달려듭니다. 그럴 때 이 사슴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달려드는 사자 쪽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슴이 산다는 거예요. 사슴이 사자가 달려드니까 금방 마음이 겁을 먹고, 그리고는 뒤 돌아서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덤불에 다른 암사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그 사슴을 덮쳐버리는 거죠. 사자들은 항상 함께 팀을 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슴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앞에 사자가 달려드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덤불에 바로 그 돌아서는 것을 예상하고 숨어있는 사자에게 그냥 잡혀먹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영적으로 꼭 이런 바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어디가 살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죽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야속해요. 야속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 얼마나 야속한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더 읽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럴 줄 알았어. 네. 항상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건 조금도 고려를 안 하시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지금 상처받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 읽기 싫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다 해결보고 이 세상에서 다 풀어지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천국에는 왜 오려고 그러냐? 세상에서 다 해결받기 원하고 여기서 아무 억울한 것도 없고 여기서 아무 상처받은 것도 없고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고 그럼 천국엔 왜 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잘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비난을 당하고 그런 모순투성이인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내버린 거나 똑같이 되니까 우리는 진짜 거두어야 될 것을 심어야 돼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미움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거두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그걸 거두는 거죠. 여러분 원망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을 거두는 거예요. 어두운 걸 심으면 결국 어두운 걸 거두는 겁니다. 슬픔을 심으면 결국 슬픔밖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거두고 싶은 게 뭡니까? 기쁨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러면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두고 싶은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그걸 심고 거두는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두고 싶은 그걸 여러분이 심는 것을 나중에 거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무언가를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두고 싶은 것을 오늘 밤에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기도하면 그것 풀지 않으면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앞으로 거둘 것도 더 끔찍하던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요. 아, 성령으로 심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심으라는 걸 심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용서해라, 사랑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제가 그걸 심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뭘 심었으면 거두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거두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었다고 그걸 사람에게서부터 또 거두려고 생각하면 또 좌절이 오는 겁니다. 결국 기도해도 안 되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안 되네. 사람에게서부터 거두려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거두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면 성령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성령이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정신과 치료도 받을 필요도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약으로 어떤 증상을 좀 다스려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위궤양이 일어나기도 하고, 혈압이 되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병원에 가고 약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는요, 이런 의과적인 치료나 수술이나 정신치료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직 하나, 내게 새 마음이 생길 때, 그 새 마음이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완전한 치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은요, 말할 수 없는 복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나가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대가 활짝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것을 사실 주고 주셨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 하나만 봅시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주기도문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요것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에게 주기도문은 그냥 간단히 외우고 넘어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걸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해서 뭐 조금도 변화가 없는 주문과 같은 이런 기도문이 되고 맙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지 없는지 차이예요. 여러분, 도토리 하나, 도토리 산에서 가을에 도토리 하나, 이 도토리 하나 속에는요, 엄청나게 큰 참나무의 모든 정보와 그 참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자원이 그 도토리 알 속에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참나무의 설계도가 다 그 도토리 알, 조그만 도토리 알 속에 있어요. 이 도토리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물과 양분을 먹고, 그리고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햇볕이 내리쬐이고 이런 기간을 지나면서 엄청난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도토리 알. 그런데 이 도토리 알이 그냥 다람쥐 입에 쏙 들어가서 그냥 다람쥐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토리 알은 똑같은데 하나는 큰 참나무가 되고 하나는 그냥 다람쥐 먹이가 되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은혜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과 아닌 것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나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생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그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간증이 참 놀랍게 많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몰튼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25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DNA 검사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전에 자기 그 혐의가 억울하다고 다시 재판을 청구했는데 증거문을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를 죽인 범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클 몰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죄 석방이 됐습니다. 무죄는 받기는 했지만 25년형을 살고 완전히 그 마이클 몰턴의 삶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 마이클 몰턴에게 당신은 정말 어떻게 이런 비참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난 충분합니다. 사실 마이클 몰트는 속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삶에 다 극복했어요. 실제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뭐가 걱정이 돼요? 억울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시험 받는다, 마음의 상처 받는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의 요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완전히 새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그 고통의 끝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왜? 여러분의 그 고통의 끝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결국은 나와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의 끝이다. 예수님, 그분이 내 고통의 끝이에요. 어떤 고통이라도 예수님이 내 고통의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해결된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썩은 냄새, 상처에서부터 나온 그 고통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유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피 31, 잠언 31장이란 뜻이죠. 그 저자인 하영록 목사님. 그 하영록 목사님이 그 어릴 때 한국에서 살 때 부산 용호동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거기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갔다가 그 정말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전쟁이 끝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신학교 졸업반 때 용호동에 있는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나환자촌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7년 뒤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죠. 삼일교회에서 담임자 청빙을 해왔습니다. 아주 참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소문을 듣고 삼일교회에서 청빙을 왔어요. 얼른 가고 싶죠. 짐을 꾸리고 삼일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나환자촌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오셨어요. 배웅을 오신 거죠. 잘 가시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못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은 내가 억지로 내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나환자촌에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 동안은 내가 정말 억지로 참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시 짐을 풀고 그냥 거기서 목회를 계속한 거예요. 7년을 더 했었어요. 14년 동안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환자촌에서 나와서 동네를 지나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나환자촌에서 나오면 무조건 애들이 돌을 던지네. 문둥이 가라고. 그러니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하영록 목사님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네에 아이들이 돌을 던져 학교 가면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친구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셔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갔더니 또 인종차별을 당하네. 그 백인 아이들이 동양에서 온 이 하영록 목사를 얼마나 차별을 하고 멸시를 하고 따돌리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환자촌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래. 미국에서 당하는 이 멸시 천대는요 아무것도 안, 상처도 안 되더래. 하도 한국의 나환자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의 상처가 안 되니까 상처될 만한 일을 만났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안 되니까 그 참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될 일인데 그걸 내가 상처로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두지 말아라. 누가 너에게 아프게 하고 배신하면 너는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엄청나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던 요셉이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요셉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다윗이 그 왕,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그 죽임의 위협 속에 몰렸습니까? 짐승처럼 굴 속에서 살아야 됐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하지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살려도 죽었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될 일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걸 다 주님께 맡기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고 아주 뭐 정죄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당장 사임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오해고 왜곡된 것을 듣고서 하시는 이야기고 이건 분명히 정말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때 참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지금은 욕을 다 먹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 시간에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거 잘못 들으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저는 살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역정을 내신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되고 아 내가 그냥 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편안하겠구나. 그 뭐 한 시간가량의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진짠가 보다. 이제는 유기성 목사는 사임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둘만 있을 때 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해도 풀리고 진실이 뭔지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 뒤에 뭐 제가 사임할 이유도 없죠. 뭐.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상처받은 것도 없고 아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런 일들은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두면 안 된다.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 오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길이 보여요. 그게 살 길인 겁니다. 오늘 밤에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목사가 좀 남의 이야기 하고 있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처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용서하고 들으시면 여기에도 주의 음성이 있는 줄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처로 반응하면 그러면 당장은 시원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아도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뿌리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묵혀두었던 거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말이 그렇게 나오고 얼굴 표정이 그렇게 되고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드러나고 치유되고 해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육신에까지 그래서 육신의 병도 깨끗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